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로 어머니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들, 딸들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어떤 아들, 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이런 관계를 66권 말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함축하고 또 함축하면은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라는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믿음의 아버지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신학의 출발을 시켜주었던 안동서부교회의 고 김원진 목사님이 저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향교회에 제 신학교 등록금을 한 번 대주셨던 그 이후는 내가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야. 계속 등록금 면제를 받았었는데 그 한 번 등록금 대주고 저를 울타리에 쳐주었던 고 권영주 장로님이 저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셨습니다. 이 두 어른이 저에게 뼛속까지 담아주신 교훈이 있었습니다. 임중아, 서선생, 예. 교회로 돌아오면은 그때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를 않고 전도사님들이 시골교회 대부분이 계셨는데 교회의 교역자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교회의 아버지 자리매김을 하는 거야. 아멘 좀 하소. 장로님들은 잘났으나 못났으나 교회의 어머니 자리매김을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아빠와 엄마가 싸우고 다투는 가정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자리매김이 잘 안 되어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도 엄마 아빠가 있는 것으로 현실에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해주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 가정사역에 훌륭한 자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불편하면은 아이들이 벌판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은 좋은 집이냐 아니냐,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이퀄되는 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손병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고 더 적은 분도 계시겠지만 손병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머니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교회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듯이 교회에 장로와 목사가 다투는 교회의 성도들은 절대로 평행 감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분이 정말 교회, 가정 같은 교회로 대입을 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이신가, 우리 어머니이신가, 내 아들, 딸들인가 이런 관계 개념 없이 어버이 주일 어머니 마음을 노래하고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를 설교를 아무리 한다 한들 속이의 경읽기가 되어지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어른들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며 여러분의 곁에 아이들이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어버이 주일의 의미가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지고한 관계는 혈연 관계 아니다. 학연 관계가 아니다. 지연 관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게. 그럼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공유하는 관계가 최고라는 겁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은 회초리를 때릴지라도 그 자식들은 왜 때리냐고 하지 아니하고 일단 맞고 아빠가 나를 왜 때렸지 답을 얻어냅니다. 잘 때라고. 아멘. 아무리 엄마가 연세 들어 강단 용어 아니지만은 치매 걸리고 노망하여 소대변 가리지 아니할지라도 진짜 엄마라면은 자식들은 소대변을 정리해주고 엄마하고 곁으로 다가가기도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때로 답지 아니할지라도 정말로 영적 아버지라 마음에 담고 있다면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회초리를 들지라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교회 생활을 해 가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답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뒷바라지를 할 수 있어야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 이야기입니다. 함수란 것이 뭡니까? 어떤 변수 X와 Y의 관계의 자리매김에서 X의 자리매김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Y가 자리매김된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 드리클레의 수학적 공식으로 이야기되어지면은 이 X는 존속 개념에 있어서 독립 변수고 Y는 종속 변수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열차의 운임은 거리의 함수다 그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열차의 금액이 매겨지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 매김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식들은 저절로 그렇게 자리 매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함수관계의 내용은 놀랍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중앙가족들이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 교회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가 잘 엮어지는 은혜가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가 어떻게 엮어져야 될 것인가? 온 세계에 포항중앙교회 하면 전국에서 온 세계에서 그 교회하고 오고 싶어하고 박수 보냈던 교회가 우리 교회 맞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좋은 교회로 가정 같은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함수관계가 어떻게 엮어져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뭐라 그랬어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 즐거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는 지금 24절은 X는 Y는 X의 함수다 할 때에 이 Y가 X와 바뀌어서 자식의 함수가 부모가 된 얘기야 지금 여기. 맞거든? 자녀들을 위하여 아비가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의로운 아이가 뭐냐? 정직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고 제대로 자란 아이를 말하는데 이런 아이를 통하여 아비가 즐거울 것이요. 아멘. 이거는 자식의 함수가 부모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24절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 말입니다. 올라가서 13절과 14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얘기입니다. 13절과 14절은 부모의 함수가 자식이란 공식이 연결됩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절대 관계없다. 왜?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회초를 때리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의 회초를 맞지 아니하면은 자식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채찍질을 할지라도 괜찮다. 오히려 음부에서 건져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함수관계가 어디로 갑니까? 24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른 자식들로 인하여 아비가 즐겁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24절이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온 말씀이 아니에요. 13절과 14절이 있었기 때문에 24절이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은 부모의 함수가 자식이 된 것이고 24절은 자식의 함수가 저절로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길렀더니 그 자식을 통하여 부모가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이치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가정 같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돌아가서 성경에서 그러면은 더 아름다운 그러면서 교훈이 되는 함수관계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2장의 12절과 18절인데 먼저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이 파괴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아직도 번제도 안 드렸는데 솥뚜껑 열고 넓적다리 동물에 가져와서 먼저 뜯어먹고 이걸 본 엘리가 채찍질을 안 하는 거야. 회초리질을 안 하는 거야.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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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갔어. 그 함수관계가 어떻게 연결돼 사장까지 가는 거야. 사장으로 올라가니까 비느하스와 홉니와 비느하스가 청년이 됐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 이 소식을 들은 성전에 앉아있던 엘리가 비보를 두고 놀라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 시아버지 죽은 남편 죽은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놀라가지고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저주하고 죽었어. 이 장에 함수의 열매가 4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18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가나와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기도할 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저 떼고 요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대로 저 떼자 말자 그 어린 것을 성전에 올려보냈습니다. 얼마나 품고 싶었겠습니까? 성전에 올려보내 어린 아이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예배 행위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 4장에 엘리의 시대가 막을 딱 막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가 이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더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세대가 부모의 자리매김을 잘하여 우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세대가 복받는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세대가 나이 많아 70, 80 노인이 들어갈 때에 뒤에 앉아서 즐거움이 노래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함수관계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그런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는 구체적 개념은 어떤 것인가? 삼각주를 세워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는 어떤 관계냐? 생명함수관계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를 일상을 통하여 저절로 연주하는 부모의 품에서 자란 아이들은 저절로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생명의 함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는 신앙의 함수관계입니다. 동의하면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 엘가나와 한나의 자리매김이 사무엘로 이어지고 엘리의 자리매김이 홈니와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가도 이 시대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됐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너무너무 그리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그 한나가 그리운 시대가 됐고 디모데의 엄마 유니게가 그리운 시대가 된 거예요. 30년 동안 타락한 생활을 하지만 한 번도 그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마지막 성자로 만들어낸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가 그리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아버지가 되어가고 이런 어머니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함수관계는 인생의 함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조시대로 돌아가면은 소위 양반 가문이다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온 세계가 부러워한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 성경 66권의 이 인생의 함수관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딱 세 곳 소개한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시작.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아니 성도가 하나님을 미워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묻되 어디까지? 3, 4대까지. 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이어서 바로 이어서 뭐라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야. 우리는 75년 역사를 아름답게 갖고 온 교회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구절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 신명기 3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런 구절을 잘 인용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신명기 33장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담아두셔야 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면 반드시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 중심에 뭐가 있어? 레위족, 제사장. 이 시대로 상황을 도입하면 목회자들에게 준 축복이 두 가지인데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런데 평생을 가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굶기지 아니하게 하신 약속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가 하는 손으로, 이거밖에 없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받으사 그랬습니다. 이어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 일 대적하는 자, 이 일어서는 자에게는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1. 하나님 앞에서 생명 함수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함수관계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함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의 자리 매김에서 X의 자리가 매김되면 자연스럽게 Y의 자리가 매김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23장에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그 의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3절과 14절을 다시 소환하여 채찍질하여 키웠더니 그 아이가 의인이 되어서 아비가 나이가 많아 그 아이들로 인하여 즐겁다는 이 함수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은 이 말씀이 우리 교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제가 얼마나 이 땅에 살지는 모르지만 나는 우리 교회의 아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잘났냐 못냐 다 접어두고 내가 우리 교회의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엄마와 아빠는 종종 싸우지만은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했으니 여전히 주일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보듬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그 축복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